네, 김영남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경기 승부차기에서 승리가 갈렸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선부터 무패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16강, 8강 정말 힘들게 앞에 선수들 열심히 뛰어서 제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작년 신계대회에 이어서 두 번째 결승 왔는데 그때는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꼭 금메달 따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김영남 선수인데 16강전에도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고 4강전에도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우선 제 자신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흥분하지 않도록 좀 깔아앉히는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믿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을 정말 잘 믿었었던 김영남 선수인데 이렇게 골키퍼 포지션에서 네. 선수들을 뒤에서 바라보잖아요. 오늘 경기 어떤 부분이 네. 잘 됐던 것 같나요? 우선 이번 대회 예선 첫 경기부터 오늘 경기까지 압박이나 그런 투쟁심에서 상대팀한테 밀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팀으로 뒤에서 선수들을 잘 이끌었었던 김영남 선수인데 결승전 상대 네.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들은 거 없습니다. 네, 결승전은 한남대와 맞붙게 됐습니다. 한남대를 만나게 된 네. 결승전인데 이 마지막으로 결승전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이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았는데 2022년도에 한남대한테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조직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좀 똘똘 뭉쳐서 조직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남대학교 이기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남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